네, 로봇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나 주소를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빅틀리입니다. 빅틀리 하고 SW 소문자 SW 그다음에 아래 슬래시가 BSC 공선 대문자로 BSC입니다. 이거는 제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면서 공개된 자료들, 그 다음에 제가 공개한 자료들을 다 넣어놓은 드라이브입니다. 오늘 할 자료들도 여기에 넣어서요, 여러분께서 나중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 유럽 코딩 주간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자료들도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보통신진흥원에서 요즘 그 개방형 PC를 하는데 작년은 제가 선정이 돼서 공개를 했더니 올해도 이제 선정된 학교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15년도 거는 위에 있고요. 16년도 거는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할 거는 유럽 코딩 주간 여기에 있는 내용인데요. 가만히 보면 이 판이 있죠. 보드판. 강의네. 작도로 한땀한땀 잘랐는데 여기 있는 게 요거고 여기 있는 게 요거. 그 저번에 얼핏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해보면서 알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무료가 좋아서 결국 아이들의 아이들의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료가 돼야 돼서 그렇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프린트해서 자른 다음에 접어서 박스로 만든 다음에 게임을 하고 꿈이 있거나 선물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쁘니까 폴드 3번까지를 지우고 바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당 한 개씩. 이거는 나중에 다른 강의 자료도 활용할 수 있어서요. 본인이 가질 분은 가지셔도 되시고, 어차피 드리려고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해외 쓰신 분은 나중에 넣어서 여기 주는 것입니다. 예. 보면은, 간단합니다. 일단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를 보면은 직진 카드 두 장을 프린트했고 일일이 다 잘랐습니다. 저는 작도로 잘랐고요. 그러면 이렇게 카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판이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께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소프트웨어 교육 보드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 게임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셔도 되십니다. 방금 그렇게 자른 이유는 하나 이 케이스에다 넣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를 제가 일일이 자르기는 못해서 그냥 이렇게까지 가져왔는데 혹시 케이스에 넣으실 분은 이걸로 케이스를 만드시면 되십니다. 색깔이 유럽식 그 느낌이 나죠. 유럽풍. 그 다음에 박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접습니다. 요새 아이들 컴퓨터만 해서 이런 손의 촉각들을 느끼는 경험이 적은데요.
아이들에게 요거 나눠주면서 한 시간 잘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색칠도 하면 두 시간 잘 갑니다. 하지만 그게 언플러그드가 돼서 그걸 자기가 이용할 도구로 활용한다면 더 좋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거는 무료다. 무료지만 소프트웨어 교육 요소가 다 들어있다 입니다. 보면은 지금 로봇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로봇 춤을 추다가 이제 컴퓨터를 하는 학생들은 스크래치로 로봇 코딩을 하고 이 언플러그드 활동을 할 학생들은 이걸로 합니다. 여기에 비봇의 그 요소들도 다 들어있습니다. 열심히 꾸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줄 사람을 선물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서 주면은 됐고 교실에다 비치를 해두면 좋은 언플러그드 기구가 됩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면 이걸 어디 업체에다 맡겨서 팔아도 좋은데 라이센스가 붙어 있어서 이제 하는 방법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처음은 두 명, 듀얼 플레이, 두 명이서 하는 겁니다. 다섯 장씩 받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흰색이죠. 저는 예쁘게 보이려고 이 양면으로 했습니다. 흰색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게, 상대방이 안 보이게 다섯 장씩. 선생님 앞에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저랑 같이. 아니 옆에 짝이 있으신가요? 네. 아 그러면 옆에 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섯 장씩 주면 됩니다. 섞으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느낌 아시네요. 포커를 잘 안 섞어지시면 바람을 후 부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후 부르시면 되시고 아니면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약간 이거를 250g으로 된 거 약간 더 두꺼운 걸로 하면 진짜 카드 형태로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섞어서 정상도 말로 뭐라는 거예요? 섞는다는 말이 뭐라고 하나요? 섞어 맞나요? 네. 섞어서 아. 섞어서 다섯 장씩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장씩 그 나머지는 가운데에 놓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섯 장 여기 다섯 장 갖고 여기 다섯 장 갖고 나머지는 여기 옆에다 놓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다 해보셨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자기 펜은 자기가 보세요. 이 게임의 목적은 상대방의 말, 상대방의 로봇을 잡는 겁니다. 간단해 보이죠? 근데 엄청 어려워요. 지금 그 다음에 장애물을 두 개 넣으세요. 장애물. 장애물이라고 생긴 게 그 회색 두 개 넣었습니다. 더 재밌게 하고 싶으면 장애물을 세 개 넣어도 됩니다. 보드게임에 장애가 있어요. 장애물을 네, 넣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걸 했어요. 선생님이 안 갔을 텐데. 네? 아니 괜찮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점프해 주시면 되시니까요. 저는 여기 녹화를 해놓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섯 개를 가지면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카드는 한 번에 다섯 개를 쓸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섯 개를 쓸 수 있고 아니면 아예 한 개도 안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지점. 여러분의 원하는 시작 지점 아무 곳에나 넣으십시오. 보통은 제일 멀리 떨어지게 넣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면 다섯 개를 써서 잡아버리면 이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것도 생각하지만 그 다음 수 상대방이 다섯 개를 써서 자기한테 와서 자기를 잡을 것까지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주 사고 간단해 보이는 게임인 것 같지만 아이들이 사고력이 상당히 요하고 상당히 스릴 있고 이것만 해도 두세 시간이 갑니다.
거의 알파고를 능가한. 자, 이제 다섯 개씩 됐습니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씩 되고,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셔서, 먼저 숫자, 먼저 하실 분을 정하십시오. 가위바위보? 먼저 하실 분이, 본인의 로봇의 위치에 맞게, 여기 아래로 간다 해서 여기 사람이 이렇게 아래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로봇이 이쪽을 보고 있죠?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로봇의 방향에 맞게, 이게 헷갈리는데, 아래로 간다고 해서 이렇게 아래로 간 게 아니라, 로봇의 방향에 맞게 앞으로 북한이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고 싶은, 이긴 사람이 여러분이 가고 싶은 만큼의 카드를 여기 쌓여 있는 카드가 아니라 다른 쪽에 상대방이 볼 수 있도록 놓습니다. 놓고 움직입니다.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로봇의 방향에 맞게, 그러니까 아래로 간다라고 이렇게 간다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로봇의 방향이 지금 앞을 보고 있으니까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방향에 맞게 뒤로 좋네요. 방향에 맞게 갑니다. 그래, 다 가셨습니까? 두 번째 사람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갑니다. 그래서 잡힌 사람이 지는 겁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카드는 한 개도 안 쓸 수도 있고 다섯 개를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쓰고 나면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놓고 여기 있는 것을 여기에다 아래에다 넣든지. 왜냐면 요 카드를 또 재활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넉넉하게 있어서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여기 있는 카드를 아래다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이런 방식으로 써도 됩니다. 그리고 자기애가 다섯 장을 냈잖아요, 여기다. 그러면 자기한테는 없죠. 자기 손에는 무조건 다섯 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두 장을 내면 두 장을 여기서 가져옵니다. 그게 무슨 카드죠? 원카드? 그런 세 글자 아이들이 무슨 게임이라고 하는데, 보드게임 중에 이런 보드게임이 있다고. 보렐로인가? 이해되신가요? 네. 잘 이해 안 되시죠? 다섯 장 중에 나와서 잡으면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나와도 되고 세 개를 나와도. 그렇습니다. 다섯 번 코드를 사용해서 잡으면 돼요. 그러면 가서 무조건 잡으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 갔을 때 다섯 개를 썼는데 상대방이 다섯 개 쓰고 자기를 먹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다음 수까지 알파고가 돼서 계산을 해야 돼요.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 느낌이 올 것 같습니다. 네, 해보시겠네요. 네, 순간. 좋습니다. 네. 예, 이렇게 가져가셨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내신 카메라 여기다 내신 여기다 같이 내. 같이. 예. 같이. 뭐 상관은 없습니다. 예. 앞으로 살까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면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아니요, 좌회전. 여기서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네. 지금 여기 카드가 있죠. 지금 어디가 카드가 위이고 아래요라는 걸 보면 아래 글자가 있습니다. 조그맣게 아래 글자가 있는 데가 아래입니다. 그리고 여기 카드는 그 옆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카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회전만 하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비보처럼. 회전만 하는 겁니다. 실제 가지는 않습니다. 회전만. 여기 카드. 그러면 얘는 좌회전 90도로 좌회전만 두는 겁니다. 방향은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앞에서 이렇게 돌죠. 여기 앞에서 이렇게. 네, 직관적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우회전 안 해요. 한 가지 팁은 장애물을 이용해서 숨으시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글자가 밑에 있는 게 글자가 밑에 있는 게 상대방에게 패를 보여주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 줄을 읽히니까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상당히 있을 때로 두 번 연속으로 이기시고 두 번 연속으로 이기시고 자, 묻겠어. 두 번 연속으로 이기시고 네, 이걸 오, 안 해주십니다. 인도라십니다. 인도라서.
그렇게 맞추시면 상관없습니다. 지금 아까 로봇의 방향이 이쪽이 앞이다 이쪽이 앞이다 말씀하셨는데 두 분 다 그렇게 앞을 방향 맞추면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의도하기에는 그 로봇의 방향이 빨리
그 하나의 아이템이 메이크업 용어가 이 아두인. 근데 이 아두인을 가지고 3만 원 이게 그 중학생이야. 아니 아니 애기 약간 좀 머리가 이제 로봇화 되고 계신가요? 인문학적으로 상상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숫자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요. 예. 이따가 아웃풋을 해야 돼. 어, 오늘 되게 상태인가요? 네. 이게 지금 자연스러워가지고. 상대방의 수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이게 녹록하지 않은 게임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분이 있다고 손들어가지고 삼성은 특별히 비누각을 준비했습니다. 비누를 너무 귀엽다.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나중에 저기 이승 있으신가요? 이승에서 뵐까요? 그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나중에서 말씀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게임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에서 여러분의 머리가 그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여기서 여기로 바로 가면 되지 라고 하는 거에서 약간 컴퓨터적으로 머리가 바뀌는 걸 체험하셨습니까? 네.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면 아이들의 머리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됩니다. 이렇게 알고리즘대로 절차적으로 되는 경험이 있고요. 이번 두 번째 게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이제 이 버튼을 이용합니다. 이 녹색 버튼을 이용합니다. 첫 번째 게임을 더 해볼까요? 아니면 두 번째 게임을 할까요? 두 번째 게임을요. 예. 사실 이거는 다섯 번째까지 게임이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이 게임을 해보고 나서 너희가 너희만의 알고리즘으로 게임을 만들어봐. 그러면 아이들은 엄청난 게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죠. 소프트웨어 교육은. 두 번째 게임이 이제 첫 번째 게임에서 누가 이긴지 보겠습니다. 장애물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서로 이용을 하는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지금 앞으로만 가서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이 이겼죠. 이제 두 번째 레이스입니다. 이거는 빠른 두뇌 회전을 요합니다. 처음에 길을 만듭니다. X자 표시를 해서 길을 만듭니다. 두 번씩 처음에 시작점에서 이렇게 길을 만듭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X자로 길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연필로 해야 되겠죠? 나중에 또 사용하시려면 아니면 이거를 비닐로 싼 다음에 그거 뭐죠? 마커펜으로 해도 되고 뭐죠? 이 사인펜으로 지울 수 있는 걸로 해도 되고 길을 이렇게 X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길을 X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 길은 두 명씩 왼쪽 분이 두 개 만들고 오른쪽이 두 개 만들고 서로 한 개씩 만들 수도 있고 두 개씩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만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레이싱이라서. 그러면 뭐 하고 있을까요? 준비. 예, 준비입니다. 마치 우리
그 귀를 여기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손가락을 귀에다 대고 있는 것처럼 공평하게 준비를 합니다. 이때 유념할 것은 이때 카드의 위치는 직진 카드와 좌회전 우회전 카드가 따로따로 섞여져 있, 따로따로 분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 이 로봇의 위치에서 뭔가를 그렇습니다. 순차대로 빨리 지금 아래에다 깔고 있는 있습니다. 지금 빨리 하고 있는 빠른 속도인데도 지금 이렇게 속도가 느립니다. 이제 순차대로 다 깔게 되면 네. 순차대로 먼저 깔 사람이 녹색 지정한 언플러그 듣죠. 아무 소리도 안 나는 버튼을 좋다고 누릅니다. 그러면 먼저 누른 사람이 그 코드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기가 아래 사용한 코드에 따라서 실제 이동해 봅니다. 맞고, 어? 아니네? 틀렸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작동하지도 않는 벨을 눌러서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앞으로 좌회전 이렇게 가는 거야. 잘 가지? 그러면 이겼다고 좋아합니다. 이게 레이싱 게임입니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필로 두 개씩 표시를 합니다. 볼펜으로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건 다시 뽑으시면 되시니까. 같이 하실까요? 네. 그러면 여기 선생님하고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두 판을 이기신 분은 아직 안 하셨습니까? 마스크를 세팅하고 계십니까? 그 카드를 직진 자연을 우회전으로 하는 것을 충당하라고 합니다. 거기를 출발 좀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출발점, 도착점 마음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예. 두 분이서 정하시면 됩니다. 예. 시작하셨습니까? 네, 한번 이겼습니다. 오. 우회전 돌리고 한두 번이나 아들한 되는 거 같고요. 우회전 돌리고 직진 가고 좌회전 다시 우회전 돌리고 가지고 갔다가 우회전 돌리고 갔다가 또 좌회전 돌리고 아, 예. 준비 시작. 우회전은 우회전은 잘 되는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우회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니까
웨이전 스마트폰에서 엔트리가 되는 걸 알고 계신가요? 얘들 다 스마트폰이 있으면 스마트폰에서 엔트리를 들어가시면 지금은 혹시 엔트리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 그러면 엔트리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코딩 주간입니다. 코딩 주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 정리들을 하면서 종료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다른 방법도 그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이 게임을 통해서 이 활동들을 통해서 다른 게임의 예를 들자면 이제 여기를 칠하기 방법도 있어요. 이 카드를 넣으면서 로봇이 지나가는
그 배정을 어것이 지나가는 것을 그 아까 회색으로 칠해가면서 땅을 제일 빨리 차지하는 사람이 이기게 하는 게임도 있고요. 학생들이 이거를 자기만의 알고리즘으로 만든 게임을 만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듀얼 게임이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왜냐하면 서로 혼자 땅에서 딱 맞추는 게 아니라 뭔가 게임이 살아있죠. 바둑처럼 상대의 수까지 읽어야 돼서.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걸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때 두 가지, 오늘 크게 두 가지가 느꼈을 텐데 놀이 중심으로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모르는 정도로 그렇게 접근하셔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간단한 언플래그드 보드게임을 이용해서 이 찾아보시면 종이로 만들 수 있는 게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없으면 고누판 그려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도록 해도 됩니다. 고누판에서 지우개 놓고 그것도 알고리즘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업을 설계하시면 간단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가장 간단하게 하시려면 창체로 설계하십시오. 창체로 간단한 놀이와 보드게임으로 설계를 하시면 수업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고, 부득이하게 교담이셔서 그 교과를 하실 경우에는 그 교과에 맞는 요소를 보드게임이나 놀이로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나 그 하실 말씀을 넣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소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QR코드 찍으신 분 계신가요? QR코드 사용하시는 분? 아, 없으시네요. 그러면 여기 bit.ly 그 다음에 2016-0614 이거는 제가 이제 후기라든지 질문을 피드백 받기 위한 건데요. 문제 상황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아, 이거는 지금 휴대폰으로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십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자동화를 이용해서 여기 안에 담벼락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아, 휴대폰 있으신가요? 네. 예. 빌려드릴까요? 인터넷 주소에 일단 여기 보면 오른쪽에 포스트잇이 보일 겁니다. 오른쪽 포스트잇을 눌러서 오른쪽에 포스트잇을 눌러서 거기다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적으신 다음에 메모장을 붙이면 되십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다 붙이면 그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 핸드폰을 빌려서 하셔도 되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하기가 싫잖아요. 그러면 아래 마이크를 눌러서 마이크로 적어도 됩니다. 마이크로 적어볼까요? 이것도 하나의 자동화된, 그 다음에 메모장을 붙이면 메모장이 텅 붙여집니다. 빌려드리겠습니다. 오! 게임 재밌어요. 내일 한번 게임 재밌어요 님께서 말씀하신 사연입니다. 여기다 적으시면 되십니다.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여기다 말로 하시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예. 예.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여기 그 다음에 엔터를 여기 메모장 붙이기 누르십니다. 메모장 붙이기를 예 붙어졌을까요? 예 붙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걸 피드백을 보고, 좀 작죠? 피드백을 보고 말씀을 제가 요 TV로 크게 하겠습니다. 그 어떻게 접근을 했을까?
제 생각은 이 보드게임을 첫날 선생님들이 다 있을 때 느끼게 했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컴퓨팅 사고력이겠죠. 로그인을 해야 될까요? 얘를 옮기려면? 학급에선 학급의 스크래치 기본, 저는 저스틱 코딩을 해서요. 학생들에게 무엇을 할지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을 하는 그 방법을 아이들에게 찾으라고 합니다. 그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만찢남. 만찢남. 야, 최고예요. 만찢남. 멋진남. 만찢남. 아, 멋진남은 지금 찍고 나왔다고. 만찢남. 아, 학원에 짝이 올렸나. 아, 맞아. 맞다. 캐릭터 지금 약간 애니메이션 같다. 만찢남. 만색을 찍고 나온 남자. 아. 최 최고예. 만찢남. 만찢남. 여기 빨간색 그건 돌리시기도 하셨네요. 엄청난 컴퓨팅 사고력이 계신 분이십니다. 선물을 언제나 드릴 수 있어서요. 3D 프린팅 관련이 그 뭐 뽑아주세요 라고 연락 주시면 제가 뽑아서 택배로 보내겠습니다. 야, 파란색 누가 했어? 돌리기도 하고 너무 잘하니? 초등 특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58, 59, 60, 61, 62, 63, 64, 6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56, 57, 58,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질문이 와서 그 질문에 관련된 영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900개 정도 찍어놨어요. 제목을 다 영어로 해서.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에서도 이렇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있다. 다 수업 영상입니다. 그 중에서 스크래치 수업 스크래치의 기본기를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요. 스크래치의 그 코드를 설명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수업을 할 때 화두를 던집니다. 절대 제가 안 해요. 그 소프트웨어 교육에서는 항상 선생님 뒷짐지라고 하는데 먼저 이렇게 가서
그 사랑과 영혼에서 나온 그 포즈로 이렇게 해서 마우스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뒤짐 치고 아이들에게 생각을 막 하도록 해요. 항상 모른다. 나는 모른다. 난 몰라. 라는 자세로. 그러면 아이가 생각을 해서 지가 알아서 해요. 제가 지금 너는 이런 거 어떻게 하고 싶니? 라고 하면 자기가 코드를 막 찾아요. 한국말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수업은 그 제일 진도를 못 나가는 애기를 제 자리에 앉혀놓고 니 해봐 라고 하는데 전라도 말로 열불날까 할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더워서 아이스크림 먹고 아이스크림 먹어가면서 예. 왜냐면 아이들에게 일단은 생물학적인 그게 해결이 돼야 사고를 이 말은 제가 항상 수업을 뒤로 촬영을 해서 끝나고 나서 수업을 봐요. 근데 6학년이 이 화면 제어 프로그램을 해킹을 한 거예요. 뚫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딱 가면은 모니터를 딱 꺼. 이제 그런 것을 봤으니까 너희들 똑바로 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똑바로 해라. 그런 거. 그래서 스크래치의 기본 코드를 가르칠 때 일단은 원래는 그 책에서는 그래요. 책에서는 요거 동작하기 이벤트 스크래치 쭉 가르치고 예제 쭉 읽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저는 우리가 삶을 그렇게 주어진 환경에서 살지 않잖아요. 삶은 통째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통째 환경을 갖다 놓고 그 상황에서 뭘 만들려고 하는데 너희가 만들어봐. 그런 식으로 저는 가르칩니다. 그걸 저스트 코딩이라고 합니다. 마치 영어에서 발화를 할 때 우리는 How's it going? 이라고 하는데 거기네들은 How's going? 그러잖아요. How's going?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멘붕이 와요. 그 멘붕 오는 상황에 그대로 데리고 가면 아이가 제대로 된 영화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는 접근을 하는데 물론 교육적인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래치 그 코드를 인쇄를 해놓고 이곳저곳에다 붙여놓으면 문화화시키면 아이가 거기에서 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알곡만 남으셨나? 그러네요. 네. 국쟁이가 다가고 질문을 좀 만화책을 찢어버리고 감사합니다. 기본기능 그래서 근본 기본 기능을 배우는 시간은 기본적으로는 없고요. 왜냐하면 기본 기능을 배우는 순간에 아이가 뭐라고 하죠? 실증을 해요. 그래서 바로 너희들이 만드는 것을 같이 해보자라고 합니다. 제가 제가 왜 그 진주까지 왔고 이렇게 한땀한땀 하는 이유는요 명랑해졌는데요. 그 다른 나라의 상황들을 다 봤는데 컴퓨팅화가 막 되면서 다른 나라 선생님들은 되게 많이 준비를 하고 되게 열심히인 거를 봤어요. 물론 한국 선생님들도 열심히는 하는데 컴퓨팅적으로는 약간 좀 부족함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보고 이걸 사명감으로 여겨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밤에 잠도 안 자고 다른 나라의 경험들을 그 다음에 한국적인 경험들을 이렇게 제 삶도 이렇게 찍어가면서 오픈소스를 해서 하는 이유가 우리는 식민지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 몸만 식민지였는데 앞으로의 삶은 핸드폰으로 그 어디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 좌표로 다 추적이 되잖아요. 실제 구글은 다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의 삶, 우리의
전체가 그 식민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툴들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외국의 그런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식민지, 삶 전체가 식민지화가 되는 거예요. 단지 몸만이 아니라 그 식민지화에서 살아갈 아이들을 생각하면 너무 애잔하고 그 미래가 애잔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디든지 불러주시면 가려고 하고 못 가는 것은 영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인연이 3D 프린팅이나 앞으로 필요한 거나 아니면 아두이노라든지 교구라는 걸 도움이 필요하시면 학교 거 빼고는 제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충분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소프트웨어 교육 아니면 컴퓨팅 그 크리에이션 이 관련 이런 영역들 안 보이시죠? 허브가 더 낫겠네요. 이런 미래가 어떻게 올지 몰라서 이런 식으로 계속 준비를 하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구 끝까지 찾아서 도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연구부장님과 강유정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기회를 오히려 오늘 제가 여러분의 그 사고력의 떨림들을 제가 느끼면서 더 떨리고 아 이거구나 더 생각을 하고 더 많이 배웠어요. 정말 제 개인적으로 정말 소중한 경험이고 이거는 이 시대 지금 이 순간 이거를 경험하지 않고는 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드리는 그 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넘쳐나게 감사합니다. 최애만.